조금 내 눈 사이 내 나부터 내 눈 뒤로 조금 제가 두 가지 던질 겁니다. 원바운드 블로킹이랑 노바운드. 원바운드 블로킹은 원바운드로 하면 블로킹을 하고 노바운드로 하면 대칭을 하시면 돼요. 네. 아무렇게나. 네. 이렇게 딱 성공하면 돼요. 네. 자, 조심하세요. 위해서는 바운드가 튀기 전에 내가 자세가 잡혀 있어야 돼. 바운드가 튀기 전에. 그러면 막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 준비하세요. 어떻게 포즈 계속 하실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장비를 이렇게까지 구입했는데 이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확실히 엘리트라서 네? 엘리트라서 훈련에 적응이 빠르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무릎이 너무 아파. 무릎이 너무 아프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자, 포즈 레슨의 이제 뭐 블로킹, 네. 블로킹 훈련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타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수들은 그 연습을 할 때, 캐치볼을 할 때 주로 어떤 캐치볼을 위주로 많이 하나요? 일단은 잡고 이렇게 바로 빼는 연습을 익숙해질 때까지 캐치볼. 아, 캐치볼을 하면서도요? 네. 엘리트 선수들도 투수하고 캐치볼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네? 아, 그 저희는 야스더라고요. 아, 투수랑 포수랑만. 네. 시합 때는 신발질이랑 연습 때는 투수끼리. 아, 연습 때는 포수끼리 하고. 네. 그리고 시합 때는 이제 투수하고 같이. 네. 네. 자, 몸 다 풀었으면 한번 포즈 레슨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